네, 반갑습니다. 화요일 제품 강의를 맡은 세일즈 마스터 김민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이 제품을 썼을 때 즉각적인 효과에 한번 반하고요. 그리고 가격에 또 한번 반한 제품입니다.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이브닝 케어 4종 세트입니다. 네. 이브닝 케어 4종을 처음에 제가 썼을 때는요, 그 저를 애터미에 안내해 주신 분이 쓰면 되고 포클렌즈 이렇게 쓰면 되고 필링 이렇게 쓰고 마스크팩 이렇게 쓰면 돼 라고 말만 들었을 때 그렇게 쓰면 되겠다 하고 집에 가서 제가 썼었는데요, 그게 정확한 있으신가요? 네. 는 디클렌징에서 폼클렌징까지는 제품이고 하니까 이 제품을 잘 썼었는데 필링젤부터 너무 안 맞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밀린다고 하는데 잘 밀리지도 않고, 그리고 피로브 마스크팩을 뗄 때 막 눈썹이랑 제 머리가 막 뽑혀가는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이 제품 맞 한켠으로 밀어놨던 제품이에요. 그런데 다시 제가 이 제품의 안내를 제대로 받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사용 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알게 되면서 이 제품 너무 좋다, 다시 한번 써봐야겠다 하면서 다시 쓰면서 정말 효과를 많이 본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품을 설명으로만 드리는 것보다 이 제품을 쓰는 방법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오늘 제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디클렌징 제품인데요. 피부 관리의 시작은요, 첫 번째 클렌징, 그리고 잘 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에 영양을 듬뿍듬뿍 넣어주는 게 피부 관리의 시작인데요. 그 피부 관리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모두 갖춘 제품이 이 이브닝 케어 제품입니다. 이 첫 번째 디클렌징 제품인데요. 혹시 다들 이중 세안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아마 애터미를 하시게 되시면서 이중 세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중 세안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집에 가서 이중 세안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귀찮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하고 끝냈던 적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떤 TV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고 와, 이중 세안이 정말 중요하구나,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떤 취지였냐면은 디클렌징을 하지 않고 폼클렌징만 했을 때 피부에 얼마만큼 그런 선크림이나 이런 메이크업 제품들이 잘 지워져 있나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폼클렌징만 하고 난 뒤에 이제 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니까 하나도 안 지워졌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나는 여태까지 세안을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중 세안을 꼭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디클렌징은 우리가 화장도 하고, 그리고 남자분들 화장은 안 하지만 선블럭 제품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 제품들이 다 기름, 이런 오일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줘야 돼요. 기름이랑 물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이중 세안을 한다고 하시는데 폼클렌징으로 이중 세안 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계세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클렌징으로 먼저 1차 세안을 하고 난 뒤에 폼클렌징을 쓰시게 되는데요. 이 디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제형이 지금 잘 화면에 잘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형이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크림 타입은 모든 피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제형이기 때문에 뭐 민감하거나 예민하거나 그리고 지성인신 그런 피부, 모든 피부들이 쓸 수 있는 제형이기 때문에 이 크림 타입으로 만들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을 처음에 이렇게 피부에 도포를 하고 이렇게 롤링을 하게 되면은 이 크림 타입이 오일 타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는 딥클렌징을 써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저도 피부가 워낙 예민하고 건조하고 악건성이다 보니까 어딜 가든 크림 타입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크림 타입은요, 막상 쓰게 되면은 클렌징 이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 화장이 좀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모를 정도로 좀 세정 능력이 좀 부족했던 거를 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의 이 딥클렌징을 썼을 때는요, 와, 메이크업이요, 한 번에 완벽하게 지워지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에린이 때 제가 유튜브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 막 할로윈 분장을 하고 이 할로윈 분장을 이 애터미 딥클렌징 하나로 제가 완벽하게 지워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영상을 촬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이게 한 번에 안 지워지면 어떡하지? 라는 약간 좀 두려운 마음에 굉장히 좀 빡빡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찌됐든 한 번에 완벽하게 지워지는 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그 영상을 찍으면서 와, 애터미 딥클렌징 정말 대단하다. 와, 정말 좋다라는 걸 제가 한번 느꼈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 오렌지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렌지를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사람 피부처럼 굉장히 모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렌지 피부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두껍고 모공이 되게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쿠션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얼마만큼 잘 지워지나 제 말로만 들었을 때 잘 모르잖아요. 직접 보는 게 아마 더 와닿으실 거예요. 이렇게 바르고 그다음에 요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잘 안 지워지는 틴트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제가 발라볼게요. 발라보고 여기에다가 애터미 딥클렌징 발라서 이렇게 롤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크림 타입에 시중에 나와 있는 크림 타입의 딥클렌징을 썼을 때는 이게 잘 안 지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세게 마사지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면 제대로 지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피부가 오히려 더 롤링을 계속 오래 하고 세게 하다 보니까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더 피부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 이렇게 크림 오일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살짝 이렇게 롤링만 해줘도 이렇게 피부에 있는 이제 메이크업과 그리고 쌓여 있는 이 모공 속에 쌓여 있는 노폐물과 각질 피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도 많잖아요. 그런 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지워질 수 있는 이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 애터미 미용 티슈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대로 안 지워지면요, 이 오렌지 속에 모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메이크업에 잔여물들이 끼어서 잘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애터미 딥클렌징으로만 했을 뿐인데 한 번만으로도 이 모공 속에 지금 화면 속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요,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말끔하게 깨끗하게 끼임 없이 다 완벽하게 제거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상 또 잘 보이진 않겠지만 딥클렌징을 한 부위랑 딥클렌징을 안 한 부위의 오렌지 색깔, 이 빛깔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밝아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애터미 이 딥클렌징을 쓰셨을 때 딥클렌징만 했는데도 피부가 굉장히 뒤에서 조명을 킨 것처럼 밝아지는 거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다들 한 번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요, 이 딥클렌징 안에는요, 인삼 추출물, 그리고 당근 추출물, 그리고 녹차수, 그리고 토코페롤까지 피부 보습과 미배, 그리고 영양을 듬뿍듬뿍 넣어줄 수 있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인삼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요, 동의보감에 보면은 조선시기 후기에 여성분들이요, 인삼 추출물로 목욕까지 했다고 할 정도로 피부 미용에 굉장히 뛰어난
성분이라고 하실 수 성분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제품만 썼을 때 피부가 밝아지는 거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클렌징으로 이중 세안이 좀 귀찮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중 세안을 해도 메이크업이 제대로 지워지는 거를 잘 못 느껴 보셨던 분들은 애터미 디클렌징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폼 클렌징인데요. 폼 클렌징 아마 여성분들 중에 폼 클렌징 유목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애터미 폼 클렌징을 쓰기 전에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추천받은 폼 클렌징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물로 들어온 폼 클렌징도 있었고, 제가 화장품 매장에 갔더니 이게 좋다고 해서 점원의 말을 듣고 직원분의 말을 듣고 산 제품들도 많았었는데요. 제가 폼 클렌징을 쓰면서 어떤 제품도 제 피부에 맞는 제품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폼 클렌징을 하고 나면은 원래 피부가 당기고 건조한 거구나, 폼 클렌징을 하고 나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애터미 폼 클렌징을 쓰고 난 뒤에는요, 그런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세안을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굉장히 촉촉하고 굉장히 보들보들한 거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폼 클렌징은 건조하고 땡기는 게 아니라 촉촉하고 보들보들해지는 게 정상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애터미 폼 클렌징을 쓰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폼 클렌징을 저는 지금 유목민을 탈출하고 애터미 폼 클렌징으로 정착을 하고 쓰고 있는데요. 이 폼 클렌징 안에는 상황버섯 추출물과 그리고 베타크루칸, 보습에 좋은 베타크루칸이랑 그리고 동충하초 추출물, 정말 고가 원료에 들어가는 그런 식물성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앞전에도 디클렌징도 말씀드렸고 폼클렌징도 말씀드렸듯이 이 디클렌징이랑 폼클렌징 안에 들어가 있는 원료들만 보면요, 이거는 세안을 하는 이 제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화장품에 들어가는 기초 원료, 원료로도 충분히 들어가는 그 원료가 이 세안하는 제품에 저희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 폼 클렌징을 썼을 때 세안만 하고 나왔는데도 피부가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운 거를 이 안에 좋은 성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경험하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 폼 클렌징을 쓰시게 되시면요, 시중에 폼 클렌징을 쓰셨던 것처럼 많이 쓰시면요, 아마 온 가족이 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폼 클렌징 안에 솔리드 공법이라고 이 폼 클렌징을 조금만 써도요, 풍부한 거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풍부한 거품으로 얼굴 세안을 하셔도 충분한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폼 클렌징을 쓰시게 되시면은 보통 여자분들 혼자 쓰시게 되실 경우에는 두 달에서 세 달 정도까지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돈적으로도 굉장히 절약을 하시면서 쓰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요, 진짜 새끼 손톱만큼, 콩알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보면은 요 정도만 써도 거품이 나오나 할 정도의 양만큼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물로 한번 거품이 얼만큼 나오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전에 여기에다 디클렌징을 써서 지금 섞여가지고 거품이 잘 안 나오는데, 쓰게 되면은 거품도 굉장히 쫀쫀하고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거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향에 민감하신 분들 저희 폼 클렌징도 굉장히 만족하세요. 향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요 정도의 풍부한 거품 양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쓰셔도 저희 폼 클렌징으로 세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폼 클렌징 유목민이셨던 분들 애터미 폼 클렌징으로 유목민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폼 클렌징이고요. 다음은
필링 젤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데 요 순서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필링 젤은요. 딥클렌징이랑 폼클렌징처럼 매일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처럼 예민하거나 악건성이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하시면 되고 좀 피부가 지성이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필링 젤을 평소에 혹시 사용 꾸준히 해오셨나요? 네, 아마 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꾸준히 사용 안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할까 말까 한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이 필링 젤 같은 경우에는요. 알갱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알갱이들 안에 보면은 미세한 플라스틱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롤링을 하다 보면은 이 미세한 플라스틱이 저처럼 예민하고 얇은 피부이신 분들 피부에 스크래치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링 젤만 했을 뿐인데도 굉장히 오히려 하기 전보다 더 예민해지고 더 얼굴이 붉어지고 아 이거 자주 하진 못하겠다 하면서 미뤄놓을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터미 필링 젤을 쓰면서 처음에 알갱이 없는 것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젤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젤 타입으로 되어 있고 알갱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젤 타입을 피부 전체에다가 이렇게 도포만 해주시면 돼요. 도포만 해주시면 되는데 도포만 해준 상태에서 한 1분에서 한 3분 사이에 이제 이렇게 방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롤링을 하시면서 이 각질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필링 젤을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밀리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 맞나 이렇게 쓰는 게 맞나 헷갈리면서 제가 썼던 경험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경험들을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고 소비자분들한테 한 번쯤은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필링 젤을 사용할 때 세안을 하고 난 뒤에 건조한 물기가 없는 건조한 상태에서 그리고 내 손에도 물기가 없어야 돼요. 내 손에도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면은 욕실보다는 화장대 앞에서 왜냐면 욕실은 습기도 많고 물기가 닿는 그런 환경이 많다 보니까 물기가 닿게 되면은 이 필링 막을 형성하는 요 막이요. 물이 닿으면 이 막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상태에서 반드시 건조한 상태에서 필링 젤을 도포하고 난 뒤에 3분 정도 있으면요. 간질간질해요. 네, 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제가 각질 제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간질간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피부 속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간질간질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간질간질해요, 저 와요. 그때 이렇게 이제 롤링을 해주시게 되면요. 네, 롤링을 아직 제가 조금 덜 마른 것 같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마르게 되면요. 그때 롤링을 해주시면은 약간 지우개처럼 밀리는 거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네, 그때 또 한 번 놀라게 돼요. 내가 각질이 이렇게 많았다고? 내 얼굴이 이렇게 더러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각질이랑 필링 젤, 이 성분이랑 같이 섞여서 밀려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밀렸을 때 색깔을 보시면요. 특히나 남자분들 새카맣게 나와요. 네. 새카맣게 나온다는 거는 평소에 각질 제거를 꾸준하게 안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성분들은 주기적으로 필링을 하시기 때문에 좀 하얗게 밀려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하다 보면은 계속 꾸준히 관리하다 보면은 까만 이런 지우개처럼 나오는 것들이 하얗게 이렇게 밀려서 나오는 거를 경험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하얗게 밀려져 나오는 것들이 각질 제거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필링 젤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렸을 때는 혹시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각질 제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걸요? 저는 어렸을 때 각질 제거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몰랐고 성인이 돼서 각질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했던 경험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요. 각질이 올라 죽은 각질이 탈각이 되고 새로운 각질이 올라오는 이 주기가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이 주기가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각질 주기가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그럼 각질 주기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면은 죽은 각질들이 알아서 탈각이 되어야 되는데 탈각이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각질들이 올라오고 그 위에 스킨케어를 바르고 화장까지 하게 되면은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죽은 각질들을 제때제때 이제 관리를 안 해주게 되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하니까 굉장히 서글퍼지는데요. 네, 어렸을 때 저희가 이렇게 어린애들 피부를 보면요. 모공이 보인가요? 모공이 안 보이죠. 정말 눈에 이렇게 막 자세히 봐도 모공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공이 눈에 띄게 보이게 돼요. 물론 타고난 피부를 가지신 분들 중에 모공이 눈에 띄게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공이 눈에 띄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각질 제거를 제때제때 안 해주신 분들 중에 모공이 눈에 띄게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공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커지게 되고요. 그 커지는 게 가로로 넓어지는 모공도 생기고 세로로 타원형으로 길게 늘어지는 모공도 생기게 되는데 이 길게 늘어지고 가로로 늘어지는 이 모공 안에 노폐물들과 피지와 각질 등이 쌓이게 되면 이 모공이 어떻겠어요? 처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처지게 된 모공에 이 모공이 처지게 되면은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탄력이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주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노화를 늦춰줄 수는 있어요. 이 필링 젤로요. 그래서 애터미 필링 젤을 꼭 쓰게 되시면은 노화까지 각질 제거는 물론이고와 노화까지 늦춰줄 수 있는 정말 똑똑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애터미 필링 젤 꼭 한번 쓰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필링 젤 안에는 느릅나무 추출물과 왕귤 껍질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피지와 각질 케어에 탁월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필링 젤 꼭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제품인데요. 피로브 마스크팩이에요. 네, 이 피로브 마스크팩은 여기 앞에 디클렌징이랑 폼클렌징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피로브 마스크팩도 매일매일 자주자주 사용하시면 더 좋겠지만 매일매일 사용하시면 더 좋은 제품이에요. 아마 1일 1팩 다들 예전에 한창 붐이 일었을 때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1일 1팩을 한 달 동안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관중들 맞나요? 빌런들 아닌가요? 이분들? 네. 저는요. 1일 1팩을 실천해보겠다고 진짜 막 좀 중저가 화장품 매장에 가면은 더군다나 세일할 때 가면요. 팩이 굉장히 싸요. 그래서 1일 1팩을 내가 한 달 동안 도전해보겠다고 해서 막 왕창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막 쓰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진짜 한 일주일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넘어가면은 핑계가 많아요. 집에 오면은.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에 오면은. 그래서 1일 1팩을 일주일은 하다가 한 2주쯤 들어가게 되면은 내일 해야지 하다 보면은 어느덧 유통기간이 지나서 했던 거보다 사서 버리는 기억이 더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그래서 왜 그럼 나는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1일 1팩을 끝까지 도전하지 못했을까? 여기 계신 분들은 30일 동안 꾸준히 썼다고 하는데 제가 이 피로브 마스크팩을 쓰면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1일 1팩, 시중에 나와 있는 마스크팩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팩을 붙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청소도 할 수 없고요. 설거지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앉아서 TV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누워가지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핸드폰인데 핸드폰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잠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스크팩을 뗐던 그 경험이 저는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뺏기게 되고 좀 이 팩을 하면서 내가 다른 일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좀 잘 안 하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 경험에 있었던 단점들만 뽑아서 장점들만 모은 팩이라고 저는 이 팩을 설명할 때 꼭 항상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팩을 쓰시게 되시면요. 요 팩이요. 요렇게 요런 제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렇게 피부에 도포를 하는 순간 피부에 딱 달라붙어요. 딱 달라붙어서 피부를 굉장히 쪼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 제품을 피부 전체, 눈가를 제외한 피부 전체에 바르고 설거지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요. 집에 와서 못한 일도 하면서 그리고 앉아서 TV도 볼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히 시간에 제가 구애를 받거나 제가 손해를 보면서 팩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팩 진짜 똑똑하다.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이 팩을 하고 이 팩을 하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팩을 제가 지금은 제 손등에 시범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평소에는 이 두께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바르셔가지고 그리고 좀 모공이 많은 부위 있죠. 코나 그리고 이마 요런 모공이 많은 그런 부위는 두껍게 바른 상태에서 조금 더 두껍게 바르시게 되시면요. 모공을 조여주는 효과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공을 조여주니까 어때요? 피부가 전체적으로 탱탱해지고 탄력이 생기는 그런 효과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요 제품은 자수정 가루와 옥 파우더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아무리 깨끗하게 세안해도 내 모공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각질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노폐물들을 요 팩을 하고 난 뒤에 딱 뗐을 때 흡착이 되면서 굉장히 시원한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팩을 하면은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방치를 하고 난 뒤에 밑에서부터 위로 띄어내시면요. 요 팩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팩까지 쓰시게 되시면은 우리가 보통 피부과 많이 가시잖아요. 피부과 가서 보습 관리도 받고 수분 관리도 받고 이런 이제 필링 관리까지 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저도 이 제품을 쓰기 전에 피부과를 많이 다녔어요. 막 10회에 뭐 100만 원씩 그리고 돈도 쓰지만 그리고 피부과를 가게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도 할애를 하고 내가 피부과를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제품을 쓰면서 피부과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네, 피부과 갈 일이 없더라고요. 집에서 딥클렌징 하죠. 그리고 애터미 폼클렌징만 해도 피부가 보들보들하고 촉촉해지죠. 그리고 시중에서 썼던 필링 젤과 다르게 정말 자극이 되지 않는 이 필링 애터미 이브닝케어 필링 젤로 각질 케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죠.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했던 필링 젤 각질 제거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죠. 그리고 이 마스크팩으로 피부도 탱탱하게 모공 케어까지 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피부과를 가서 레이저 관리, 보습 관리 이런 관리를 굳이 받지 않아도 이 제품으로만 써도 정말 100%, 1000% 아니 10000%까지 저는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평생 피부과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쓰게 되면서 제가 안내를 해줄 때도 이 제품을 쓰게 되신 분한테 안내를 해주면서도요. 이 제품을 쓰게 되면요. 피부 미인이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동안 미인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꾸준하게 쓰시면은 앞으로 평생 피부과 갈 일 없다.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서 피부 미인, 동안 미인까지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피부 마스크팩을 쓸 때 꿀팁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 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애터미 건강식품에 보면은 그 스피룰리나다, 스피룰리나라고 있어요. 근데 애터미 건강식품에 있는 이 스피룰리나는요, 100%예요. 이 스피룰리나가 항산화에도 좋지만 피부 건강에도 정말 탁월한 제품인데요. 이 스피룰리나가 캡슐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로브 마스크팩을 이렇게 짜고, 그리고 스피룰리나 캡슐을 따서 넣어서 이렇게 보시면요, 색깔도 굉장히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섞으면요, 어떤 색이 나오냐, 일명 슈렉팩이라고 굉장히 예쁜 초록색이 나와요. 그래서 피로브 마스크팩으로 일주일에 6번 정도 쓴다면은 나머지 한 번은 이렇게 스피룰리나로 피부 건강, 피부 미용, 그리고 이제 항산화에 좋은 이런 마스크팩을 만들어서 쓰시게 되시면은 굉장히 피부가 더 탱탱하고 리프팅까지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꿀팁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제가 오늘 제가 썼던 그리고 제가 정말 100%, 1000% 만족하는, 10000%까지 만족하는 이 이브니 케어 세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를 하고 제가 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제품이 정말 피부에도 정말 좋지만 내가 동안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품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